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하고 또 살펴볼 수 있을 만한 키워드는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동반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시장, 뭐 전반적인 산업,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업과 산업이 동반 성장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자, 이 동반 성장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오늘 시장에서 동반 성장하면서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동반 성장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일단 저는 기판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기판이요? 되는 날이 아닌가. 근데 사실 오늘 갑자기 장 후반부에 좀 많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제 정말 오랜만에 지금 이쪽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내년에 굉장히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것은 대다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또 생산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에 따른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재고 감소가 이제 빠르게 된다라는 거죠. 작년 초 그리고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상반기 반도체 재고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나 재고가 많다라고 하면 새롭게 생산하는 물량들이 적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기업들, 소재 기업들, 기판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고가 이제 감소하게 되면 새롭게 다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 다시 이제 기판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소외받았던 부분을 이제는 한번 복수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HBM에서 온디바이스 AI, 또 이제 여기서 뭐 새로운 뭐 차세대 모델, 전장용, 자율주행 이쪽으로 넘어감에 있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오고 가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들이 조금 더 먼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 기판이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쪽, 하지만 덜 올랐던 쪽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기판 쪽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반 성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기판 쪽을 보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역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늘의 키워드도 역시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장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 내년까지 저희가 보면서 결국엔 내년에 업황이 개선되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미리미리 좀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판 쪽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시나요? 일단 대덕전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셨으면 해요. 일단 기판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상당히 실적적인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잡아가고 있고 네. 향후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잡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대덕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이 메모리 사업부의 비중이 약 50%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생산해야 되는 물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가오는 실적에 대해서 지금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내년이죠. 그러니까 다음 달 1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을 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기판 기업들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지금 좋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십사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AI가 관련해서 이제 고도화에 따른 이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 그러니까 후공정 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이제 가장 수요가 많은 게 기판이기 때문에 저는 대덕전자를 오늘 정말 오랜만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장기 이평선을 지금 맞고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지금 벌써 지난달과 이번 달 들어서 두 번째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만약 이 가격대를 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최근에 박스 고점이라고 하는 35,000원대까지도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2,000원대 가격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판 관련 종목 중에 대덕전자를 골라주셨어요. 가격 전략도 알려주셨죠. 손절라인 22,000원, 위쪽으로 목표가는 눈높이는 한 3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대덕전자 조금 더 시청자분들도 자세하게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키워드 동반 성장과 관련해서 기판 쪽으로 저희가 좀 집중을 드렸습니다. 기판 관련해서
고문님께서는 어떤 종목,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네, 그쪽에 아마 대장주라 뭐 좀 말씀드린 대덕전자를부터 신텍, 코리아 서킷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쵸. 이 종목이 좀 많이 올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세기 때문에 조금 그거보다 약간 뒤처진 이수페사 페타시스를 제가 오늘 선정을 했는데 네. 특이하게 이 회사가 기관의 매수가 좀 집중이 되는 게 좀 특이해요. 최근에 한 4일 동안 오늘도 조금 매수량 매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4일 동안 거의 한 집중해서 84만 주를 매수했는데 기관의 매수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게 올해 한 1년 동안 누적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은 외국인 매수예요. 거의 8조 4천억 매수를 했고 개인은 매도 쪽인데 코스피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를 한 걸 전부 다 코스닥 시장으로 다 옮겨갔기 때문에 개인은 그냥 사고 파는 데 집중하여 트레이딩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기관은 코스닥, 코스피 다 매도거든요.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차익 매물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자기 상품에서도 매도를 한 게 차익 매물을 내놨고 그렇다면 이것이 내년에 가서 매수 쪽으로 간다면 시장 자체를 상당히 좋게 보는 쪽에 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회사가 기관 매수를 좀 많이 하는 게 좀 특징적이다 생각돼서 한번 이 회사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거래되면서 이제 매물 때 이게 많이 빠진 종목은 아니에요. 그전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매물 때 진입했기 때문에 뭐 바로 이게 올라가겠다 보다는 약간의 좀 횡보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근데 거래량이 최근에 한 100만 주에서 200만 주 사이인데 이 회사가 한번 올라가려면 제가 보기엔 300만 주 이상, 500만 주 넘어야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왜냐하면 이 회사가 거래 그 발행 주식세 300만 주에 대주주 빼고 움직인다면 한 그 정도는 움직여야 본격적으로 매물 때 벗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하고 있고 실적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게 비슷한 그 심택이나 코리아 서킷 같은 게 올해 전부 다 영업이 적자로 돌아섰어요.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은 좀 안 좋아졌는데 한 40% 영업이 빠졌는데 그래도 흑자거든요. 매출은 넘어서요. 매출은 모든 회사가 다 올랐는데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에 비해서 수익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아마 원상태로 돌아가서 괜찮아질 텐데 그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실적은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깐 차트 그냥 보시더라도 이게 차트예요. 연초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최근에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데서 아무래도 이 매물대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걸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실려야 되고 거래량이 실리지 못하면은 좀 횡보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다가 밀리면은 그거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가려면은 올라간다라면은 저는 전고점 한 4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가 돌면서 안 올라간 게 올라가고 PCB까지 연결되고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장비까지 연결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판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수페타시스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기관 매수가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살펴보니까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한꺼번에 최근에 한 4, 5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외에도 아까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덕전자도 오늘 좋죠. 그리고 심택도 오늘 사실 장중에는 한 3, 4%까지 상승세 나타내다가 상승 탄력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기판 관련 쪽도 저희가 계속 살펴보면서 반도체 관련된 전반적인 전략을 시청자분들이 지금은 짜 놓으셔야 할 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전략도 주시고 종목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